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공학의 미래를 이끌기 위한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5월 29일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로 서울 캠퍼스가 북적였습니다. 준공식과 더불어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임직원들, 그리고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영무 총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학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한 정몽구 회장은 공학과 경영학을 겸비한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 공로를 기리기 위해 우리 대학은 정몽구 회장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모교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 육성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식과 함께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손우명호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정몽구 센터는 기술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은 오늘 행사가 한양 100년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영광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후배들에게 높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영무 총장은 정몽구 회장이 보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양의 미래는 비상과 전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회장님의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정신을 이어받아 한양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셋, 둘, 정몽구 센터의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됐고 이어 정몽구 회장의 뜻을 새겨놓은 동판구조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몽구 센터는 정몽구 회장의 건립기금 기부로 완공된 건물로 미래 그린카와 스마트카 설계를 위한 공간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3849평의 규모로 미래차 홍보관, 실험장비실, 차량실습실, 정몽구 컨퍼런스홀 등 세계 자동차 산업을 리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후배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정몽구 회장의 뜻이 한양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몽구 센터가 자동차공학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채널H 정재경입니다.